밤사이 충청과 남북 곳곳으로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경북과 전남 남해안은 6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마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북 곳곳으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익산 함라에는 26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고 충남 부여에도 24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군산시 어청도에선 1시간 만에 146mm의 비가 내렸는데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포비였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시간당 강수인 141.5mm를 뛰어넘는 강수량입니다. 충남 금산과 충북 추풍령에도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극한 호우가 나타나면서 호우 긴급재단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거센 장맛비를 뿌린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 전북은 40, 경남은 30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